자, 2학년 역사요. 부지런히 어저께 에게 문명에는 크레타 섬,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이런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론 시대, 페리클레스 시대, 클레이스테네스 시대, 페리클레스 시대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마케도니아 그 윗동네에 살던 마케도니아에게 정복당해서 망했고요.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오늘은 헬레니즘을 차례예요. 자, 헬레니즘 세계의 형성과 발전 볼게요. 그리스인들은 자기 민족을 헬라스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헬레니즘 세계 형성. 알렉산드로스가 동서융합 정책을 실시했어요.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는 제국이 셋으로 분열됐어요. 뭐로? 마케도니아랑 시리아랑 이집트로 분열이 되었어요. 모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자, 보도록 하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그리스의 철학, 자연과학이 전파됐어요. 동양 문화와 어우러지면서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한번 볼까?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지역 곳곳에 건설한 도시가 정복한 데는 다 뭘로 만든 거야? 그 도시를 다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자, 한번 볼까? 뭐라고 돼 있어? 이 점이 여기도 알렉산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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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 다 알렉산드리아네, 그지? 응? 알렉산드리아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많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는 그 당시에 여기였어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으로 원정을 해서, 여기는 이집트지, 이쪽은. 그지? 이집트부터 인도, 여기 인더스강이잖아요. 그죠? 인더스강. 여기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세웠어. 그래서 무슨 세계가 된 거예요? 헬레니즘 세계가 된 거예요. 알렉산드로는 알렉산드리아에 그리스인들을 여기에다가 이주시켰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가 그리스죠? 지도가 좀 그런데. 맞지?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여기가 스파르타 있는 동네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가 무슨 반도라고? 여기가? 어떻게 가르쳐 주잖아. 응?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어저께 했나? 맞지? 맞아. 자, 한참 찾았어요. 자, 그리스인을 요딴 데다가 이주시키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어요. 정복지에 그리스 문화가 보급됐겠지, 사람들도 사니까. 또 동방의 군주정을 계승하고 페르시아인을 관리로 등용하는 등, 그죠? 동서융합 정책을 썼어요. 보급도 했는데 그렇게 뭐 강력하게 자기네 것만 강조하지 않고 그저 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동서융합 정책이 됐다. 최대의 영역이 여기 마케도니아예요. 자,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지도를 볼게요. 마케도니아 아직도 있네. 저게 마케도니아인가? 요점, 연두색. 그죠? 그런 것 같아요. 터키예요.
시리아는 여기고요.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 여기가 시리아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 정도가 시리아. 그죠?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잠시만요. 지금 지도 좀 이상한데. 지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마케도니아가 요거 같다, 요거. 그리스. 세계 지도 한번 볼까? 이런 거요. 이씨. 때려주고 싶네, 이씨. 구글 지도 국경 이거 참. 울지도 한글로도 안 나와가지고. 근데 전에 컴퓨터로 찾지 않았어. 누가 돌아가래? 마케도니아가 저거죠? 마케도니아가 여기 그리스 위쪽에. 그리고 이 밑에가 여기가 다 터키죠? 터키고. 여기가 이스탄불이죠? 저기가 저렇게 연결됐나? 저 마케도니아는 여기 있어요. 그리스 위에. 여기서 쳐들어왔다 그랬잖아. 옛날에. 옛날 지도는 근데 이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야. 그지? 대충 근데 아직도 있어. 키 밑에 뭐가 있어? 시리아가 있고 이집트가 요따만큼이야. 이집트가 그잖아. 마케도니아 지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 지도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위치도 봤어요, 우리. 이때는 이 마켓 그리스가 거의 없네, 그지? 그리스가 없네.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에요.
여기처럼 다 땅땅을 꺾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제국이 세 개로 분열되었대요.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로. 알겠지? 그 위치는 오늘날의 위치는 봤잖아요. 그죠?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모두 로마에 멸망됐어요. 동서양 문화의 융합, 헬레니즘 문화를 했어요. 융합돼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래요. 성격은 개인주의랑 세계 시민주의예요.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 왜냐면 이 정복지랑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자, 발달 분야를 볼게요. 헬레니즘 철학이에요.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가 등장했어요. 지금 헬레니즘 거예요. 지금 요거는 알겠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연과학,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등이 활약했다. 미술은 헬레니즘이에요. 밀로의 비노스, 라오콘 군상, 그죠? 밀로의 비노스, 이건 헬레니즘이에요. 여기 그리스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았지? 어저께 뭐 봤어? 이 아테나? 아테나? 그지? 아테나 여신상 봤잖아, 그지? 그게 그리스 거고, 밀로의 비너스는 여기 거예요. 요 밀로의 비너스랑 라오콘 군상을 보면, 라오콘 군상을 보면 사실적이고요, 역동적이에요. 아까 그리스 거는 뭐였어요? 조화랑 균형이야. 사실적 역동적인 건 어디 거예요? 여기 거예요. 전파, 로마랑 유럽 등에 널리 전파됐어요.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도 영향을 준게 헬레니즘이에요. 알았죠? 요점두개 한번 볼게요. 스토아 학파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금욕을 강조했어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금욕 강조한 거는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는 무슨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한번 정리할게요. 라오콘 군상은 뭐예요? 헬레니즘이야, 헬레니즘. 요건 뱀이라면서, 그죠? 파르테논 신전, 이건 로마 거예요, 콜로세움.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에요. 뭐를 추구해요? 조화랑 균형이에요.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요.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랑 동양의 문화, 동양 쳐들어갔으니까, 그지? 이 융합된 거예요. 특징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행복 추구, 아까 뭐예요? 스토아학파였죠? 세계 시민주의. 제국 아래 모두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이 세계 시민주의예요. 알았죠? 특징이에요, 이두 개. 여긴 조화균형이고. 로마 문화는 넓은 제국 통치에 필요한 건축 법률이 발달했다.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료 2번 어저께 안 했는데, 자료 2번. 갑자기 그리스로 간 거예요, 다시. 그리스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 볼게요. 소피스트.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했어요. 소피스트를, 이 상대적인 거랑 절대적인 거랑은 틀리지, 그지? 상대적인 건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대충 하는 거고, 그지? 절대적인 건뭐 98%다, 그지? 정확하게, 그지? 하는 거야. 너 자신을 알라고 하면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승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 공화국을 저술했어요. 이상 국가의 모습을 밝히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요.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역사는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저술하고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이 기타, 히포크라테스는 의학,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예요.
그리스에서는 초기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자연철학이 발달했어요. 기원전 5세기경 철학자 집단이 소피스트예요. 철학자 집단, 기원전 5세기경에. 철학의 관심이 인간과 사회로 확대됐어요. 철학이 인간과 사회로 확대됐어요. 또한 역사, 의학, 수학 분야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나왔어요. 자, 아까 유클리드는 무슨 수학에서 많이 나왔었죠? 뭐 아르키메데스는 이 만화에서 있는 이 사람의 부력의 원리. 어느 날 시라쿠사의 왕이자 아르키메데스의 친구인 이 왕이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금을 주었는데 은을 섞은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고민하던 아르키메데스는 공중 목욕탕에서 그 원리를 알아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는 벗은 채로 집에 돌아갔다고 해요. 금보다 은의 부피가 더 크니까 왕관에 은이 섞여 있다면 금으로 된 왕관보다 부피가 커서 더 많은 물이 넘칠 거야. 유레카가. 그죠? 알았다라는 뜻이래요. 아르키메데스. 그죠?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헬레니즘 문화, 밀로의 비노스랑 이 만화에도 있죠? 그죠? 라오콘상, 그지? 저번에도 보여줬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 거라고? 헬레니즘 문화요. 알았지? 헬레니즘 문화. 1820년 에게해의 밀로섬, 밀로스 섬, 에게해의 밀로. 글자들이 이상하죠? 그 동네 말이라서 어려워. 영어도 아니고 모르겠다. 한글로? 어디였지? 거기 저기 옆에 왼쪽 밑에 있는 거 A 뭐 저쪽 위로 A 뭐 저쪽 이거? A 네 스샷 박을라 그랬더니 여기 아테네고 여기 스파르타잖아요, 그죠? 이게 이것은 크레타섬. 아씨, 알았지? 이것이 뭐라고? 밀로스, 밀로의 비너스, 그지? 밀로섬. 응? 알았지? 현재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새끼들은 씨, 좋은 건다 여기다 갖다 놨어, 그지?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새끼들은 벌 받아서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새끼들 그거 다 돌려줘야 돼, 각국으로. 그 프랑스 국가 재산이고 영국 국가 소유로 되어 있으면, 그지? 개인 소장품이면 좀 문제가 많겠지만, 그지? 국가 박물관에 있는 거다 돌려줘야 돼. 이 새끼들 그냥 나쁜 새끼들. 그죠? 관능적이래요. 관능적이래요.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우리 중요한 건 뭐야? 사실적이다.
역동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콘상. 라오콘은 트로이 전쟁 당시 트로이의 신관이었대요. 트로이의 신관. 그리스군이 놓고 간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지 말자고 주장했다가 신의 노염을 사게 돼요. 결국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보낸 큰 뱀에게, 뱀이 큰뱀 물려 죽었다는 인물이래요. 1506년 로마에서 농부가 발견했어요. 라오콘이 두 아들과 함께 죽어가는 순간 고통과 공포가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데 뭐 그거는 됐고요.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 봤고요. 스토아 뭐라고? 개인의 행복 금욕이에요. 금욕, 에피크로스 정신적인 즐거움 그죠? 다 봤어요. 자세하게 봤어요. 그죠? 그다음이 만화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렉산드로스 제목 볼게요. 알렉산드로스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주를 시켰다고 그랬죠. 결혼 정책도 했어요. 결혼 정책. 그죠? 동서융합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결혼 정책. 그지? 그럼 같은 식구인데 뭐 어떻게, 그지? 손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지? 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그리스가 우리 교재 뭐라고 돼 있어요? 페르시아 전쟁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쇠퇴가 됐다라고 힘이 약해졌잖아요. 이건 이겼지만, 그지? 이건 이겼지만 전쟁을 큰 거를 두 개를 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약화된 그리스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하던 중, 뭐요?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20살의 알렉산드로스였어요. 그는 기원전 334년에 동방으로 공격해 나아가 불과 10년 만에 이따만큼의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자 제국은 뭐 그죠? 세 개로 나눠졌다라는 건 교과서에 있지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자. 고정관념을 깨뜨린 고르디온의 매듭.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원정 중에 고르디온이란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마을의 신전 기둥에는 짐수레가 한대 매어 있었는데 짐수레의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지배하는 왕이 된다는 전설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칼을 뽑아 단번에 매듭을 잘라버렸어요. 어쨌든 그는 아시아를 포함하는 대제국의 왕이 되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자가 위대한 일을 할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됐대요. 고르디온의 매듭,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재밌네요. 동서융합 정책이 뭐냐? 문화융합 정책을 펼쳤는데, 동서문화융합 정책을 했는데, 도시를 세웠죠. 알렉산드리아라는. 그죠? 이주시켰죠. 이주한 그리스인하고 페르시아인하고 결혼을 권장을 했어요. 자신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이거 뭐, 이 영화 보니까 맞더라고요. 80명의 고관과 1만여 명의 장병을, 그죠? 페르시아 여성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또 페르시아 제국을 계승해서 전제군주제, 여기선 전제군주제를 했나 봐, 그지? 그런 것도 해주고요.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줬어요. 그죠? 알렉산드리아 볼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지 곳곳에, 그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나일강 유역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은 당시의 정치 경제 학문의 중심지였다. 인구 50만에 이르는 없는 것은 눈뿐이라고 할 만큼 풍요로운 곳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높이 있다만큼의 파로스 등대, 고전 영국의 무세이온이 당시 번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우리 봐, 이거 심심한데. 무세이온? BBC 방송 같은 거 보면 재밌던데. 부다페스트에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그의 시신을 알렉산드리아에 안장한 뭐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학술원 건립을 결심했는데 이게 바로 무세이온이에요. 대충 지금 없나 보지? 기원전 280년 무렵 파로스 섬에 세워진 파로스 등대는 해저 고고학 발굴팀에 의해 발견됐어? 파로스 섬이 있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된 파로스 등대야? 저 있잖아, 135m짜리라고. 파로스 등대. 뭐, 쪼가리라도 있나 보지? 진짜 같이 보시네. 복원한 거겠지, 작은 거. 그제? 응? 파로스의 등대라는 뜻이야. 재밌네요. 10분 남았네요. 자, 일단은 헬레니즘, 이 문화, 이 철학, 이 사람 이름들, 이런 거, 그지? 조각, 문화재 같은 것들 다 나라별로 그리스 거냐, 헬레니즘 거냐, 로마 거냐, 로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구분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로마 볼게요. 기원전 8세기경 테베레강 유역의 도시국가로부터 출발했다. 저번에 찾았었는데 자꾸 까먹네요. 다시 한번 찾죠. 테베레강. 맨날 까먹어.
이탈리아 중부를 흐르는 강. 오, 좋았어. 딱 좋아. 테베레. 여기에 이렇게 착 흘려놓고 이렇게 알았지? 맞죠? 테베레강 거기에 도시국가였다 맨 처음에는 로마가 로마는 왕정에서 고공화정에서 제정으로 갔어요. 어저께 아테네 정치 봤잖아요, 그죠? 응? 또 따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네는 왕, 공화정. 공화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 황제가 다스리는 게 제정이겠죠. 자, 공화정. 성립 초기에 귀족이 원로원이랑 집정관을 독점했어요. 처음에 공화정에서는 원로원하고 집정관을 독점했어요. 누가? 귀족이. 그런데 전쟁에서 역할이 확대되면서 평민의 지위, 전쟁 같은 거 많이 하면 평민도 지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평민회라는 걸 만들어요. 평민회. 그래서 호민관을 거기에서 뽑습니다. 어떻겠니? 호민관. 평민회에서 뽑은 평민 대표가 바로 호민관이에요. 평민에게 불리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거부하는 등 그저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지? 그 정치하는 의사결정하는 곳에 가서 그지? 호민관이 그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파워가 막강했겠죠. 원로원 집정관 변질 공화정이 변질됐어. 포에니 전쟁 승리 지중해 일대를 장악합니다. 소수 귀족의 영토 독점 라티푼디움을 경영합니다. 자영농이 몰락하겠죠. 자, 전쟁에 동원을 하고 식민지에서 값싼 곡물이 유입돼서 자영농이 몰락을 해요. 라티푼디움은 뭐냐면요. 포에니 전쟁 등 대외전쟁 과정에서 노예를 가지고 그지 이용한 대규모 농장이에요. 그러니 자영농이 몰락하겠죠. 대규모로 하는 거니까. 노예를 가지고.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크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여기서 있네. 크라쿠스 형제도 호민관 출신이래요. 알았죠?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렇지만 암살당합니다. 크라쿠스 형제의 개혁 볼까요?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나누어줘요. 토지 개혁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곡물을 싸게 공급하려 하였지만 원로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대요. 그죠? 크라쿠스 형제는 토지 개혁도 하고 원로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그죠?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귀족 반대로 실패를 하였대요. 자, 제정. 지금 왕정, 공화정, 제정 중에 제정.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 이게 같은 사람이야. 이런 호칭을 획득했어요. 로마의 평화시대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영토 확장 등 로마의 번영을 주도하자 원로원이 준 호칭이에요. 이건 존엄한 자라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 제정이 성립되고 뭐예요? 200년간 평화 시대를 전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잠깐 만화를 보도록 할게요. 5분 남았어요. 만화 보다가 끝날 것 같다. 해볼게요. 우리 왕정 공화정이라고 했어요. 공화정.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로마는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이죠? 그죠? 그러나 6세기 말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했어요. 귀족들이 정치를 한 거죠. 공화정이란 여러 사람이, 그죠? 여러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족 중심이었던 로마 공화정은 평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평민들의 대표 누구? 호민관. 그지? 그죠? 참여해.
원로원, 귀족들 대표로 된 데가 원로원이에요. 의결기관이야. 집정관, 최고 행정기관이야. 처음에는 귀족 두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나 4세기에 이르러서는 둘중한 사람은 평민중. 평민이 세지니까 집정관이 두 명인데 한 명은 평민 출신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죠? 평민들의 회의기관이에요. 평민에게 해서 의결된 사항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대요. 평민에도 나중에는 여기만큼 세지는 거네요. 나중에는 허민관, 평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거예요. 기관이에요. 평민에게 불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가 허민관이에요. 다 읽어보도록 하죠. 남는 시간. 로마인의 전설에 따르면 비너스의 아들 아이네아스의 후손 중에 로물루스랑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왕위를 빼앗은 이모부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것을 가엽게 여긴 신하가 쌍둥이를 바구니에 넣어 버렸더니 암컷 늑대가 젖을 먹여 길렀대요. 어른이 된 쌍둥이는 원수를 갚았지만 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형제 간의 싸움이 났어요. 그죠?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물리치고 로마를 했대요. 얘네가 자, 기원전 494년 로마의 평민들이 단체로 로마시를 빠져나갔어요. 로마 근교의 성산이라는 곳으로 철수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면 로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귀족들을 위협했어요. 귀족들로서는 군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평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호민관이래요. 데모를 한 거네요. 카르타고와 싸워서 이긴 포에니 전쟁 나오네요. 카르타고는 이쪽에 있죠. 고도 끝쪽, 이쪽, 튀니지 있는 쪽이네요. 기원전 3세기경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와 세 차례 전쟁을 치렀어요. 포에니 전쟁. 이 전쟁에서 로마나 알프스 산맥을 넘어온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이 한니발 장군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승리를 거뒀어요. 이 전쟁으로 서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는 이어서 동쪽 그리스 마케도니아,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여기가 그리스죠. 그 위에가 마케도니아죠. 그죠? 정벌하고, 그죠?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을 먹게 돼요. 그죠? 이 카르타고가 율로 해가지고 율로 쳐들어온 거야. 로마까지 이렇게. 여기는 무슨 산맥이 뭐였지? 여기 산맥 이름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